자, 오늘 말씀해 보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라. 향기로운 제물 드려라.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 드릴 때 뭘 드릴까? 우선 우리의 그 마음과 정성을 드리죠. 그 빌립보 교회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비, 감옥 생활에 필요한 그 후원 선교비를 또 드리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잘 받았어. 영수증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냥 네가 줬어?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보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은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거룩하고 신령한 것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해서 힘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이거 좀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 정말 거룩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19절에 이렇게 그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세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흡족하시죠. 네, 흡족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그 양의 제물을 가져와서 양의 목을 쳐서 피를 흘리고 그러면 네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의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네가 죄 용서받기를 원하면 내가 그냥 눈 감아주고 양의 피로서 대신할게. 이렇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그 불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철들었네. 지가 시간 있을 때는 막 쓰고 다니고 하나님 좀 찾으면 바빠요 라고 하더니 이제는 나 시간 많아요. 하나님 내 시간 좀 가져가세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향기로운 제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질이 있었어요. 그만 막 자기 먹고 쓰고 막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막 내 거라고 그러고 막 휘젓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이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때 내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내 물질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야 정말 달라졌네. 내 거라고 손도 못 대게 하더니 이렇게 하나님 쓰세요 라고 갖다 바치고 바쁘다고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더니 이제는 내가 내 시간을 바칠 테니까요 하나님 내 시간 좀 받아주세요. 그 옛날에는 와서 봉사 좀 하라고 나는 귀하신 몸이에요. 그래 지금 나 찾지 마세요 막 이러더니 이제는 하나님 그냥 나 봉사 좀 할 테니까 내 봉사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과 내 뜻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좀 드려지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내가 알바해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또 아빠는 빠지는데요. 예, 아빠도 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3만 원짜리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흡족하겠냐고 용돈 안 준다고 막 성질 부리고 집 나가고 막 이러더니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제발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흡족하겠죠. 향기로운 제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우리가 잘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돼. 가서 그냥 냄새 피면 옆에서 싫어하잖아요. 예, 싫어하잖아요. 얘기하지 말았는데 또 얘기하려는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아파트에 배관공사예요. 그래가지고 온수가 보름 동안 안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버텼어요. 그때 다시 광고 붙었어요. 열흘 연장이라고. 그 지금도 버틸 거예요. 예. 순간 온수기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거든요. 그 저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커피포트로 물 데워가지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 하려고 다 잊어버렸네요. 어디로 새버렸어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 집 온수 안 나와도 저 정상적으로 다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냄새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사모님은 뭐 사우나 가라고 그러면 사우나를 가는데 저는 안 가도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런 냄새 나면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냄새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사람 만나가지고 야 네가 밥 사라고 자꾸 떠밀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 안 만나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기로운 재물이 돼야 돼. 그래서 만나자 해서 나갔더니 어떻게 되네 막 대접을 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동받죠. 상대방이 감동받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점심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밥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우리 교회를 온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오면 만나오리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내가 아, 만나오러 해야 되나 아니면 나가서 아주 정성스럽게 일산에 제일 좋은 데 가서 대접을 해야 되나 어떤 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생각 안 해봤어요? 저도 고민 중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내가 대접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 만나오리에서 할까? 편하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또 괜히 또 좀 그러지 않나? 이러지. 제 스타일은 무조건 만나오리입니다. 옛날에 여기 길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할 때요. 시에서 부시장님 오셨어. 이렇게 국장 뭐 비행 수행 비서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그 부시장님이 여자분이에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얘기해서 일 잘 됐는데 점심 시간에 딱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만나오래 해서 밥 드세요 라고 하니까 나가자 하더라고. 안 간다고. 그래서 만나오를 하자고 그랬더니 그날따라 하여튼간에 만나오를 최악으로 맛이 없었어. 하여튼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도 무슨 뭐 교회 목사님이 뭐 부시장이 오라간 데서 쫄랑쫄랑 가서 밥 얻어먹으면 되겠어요? 교회 밥이나 먹을까요? 그러면 절에 오면 절간 밥 먹는 게 예의잖아요. 그랬더니 맛이 없었어 그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갔을 때 향기로운 재물이 돼야 되는데 가서 아 내가 돈 쓰라고 그러고 대접 안 하고 이러면은 싹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이 됐단 말이에요. 하고 싶죠, 그죠? 예, 내 자신도 좀 갖고 싶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퍼주고 막 이렇게 대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네 이런 얘기 듣고 싶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재물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냄새나는 쓰레기나 이게 좋아요?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미운 짓이나 냄새나는 짓만 골라서 하면 예, 하나님이 서겠지. 어이구 꼴도 빅실이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로운 재물로 드려야 돼. 합시다잉. 하는데 이것이 손해냐 그게 손해냐. 그럴 때 나 자신에게 대해서 세수도 하고 옷도 이렇게 하고 단정하게 오면 나 자신 기분 좋잖아요. 자신감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가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품위 있게 행동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이네. 만나도 될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콕 드리면 하나님께서 코를 틀어막고 가만히 있다가 모른다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좋다 그죠?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재물 드립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약속이 있는데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할 때 내용이 이런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그거는 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락에 남의 간증을 들어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봤는데 어떻고 그 다음에 누구 그랬는데 어떻고 합니다. 남의 하나님 얘기 아무리 많이 해봐야 내 것은 풍성하게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채우시리라고 하는 약속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뭐냐면 내가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내가 그 비밀을 내가 느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게 돼야 되는데 나의가 빠지면은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복 받았대. 근데 나는 없더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 비밀이 있는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석이시요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랬잖아요. 그럴 때 꼭 붙어다니면서 전부 다 나의 내가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더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셨다. 내가. 아멘. 그래서 이거는 내가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되지, 남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없지. 배달 사고가 여지간에서 잘 안 납니다. 배달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주소 번지가 딱 가고요. 우리가 컴퓨터로 뭘 찾잖아요. 검색하잖아요. 딱 치면은 치는 대로 나오죠. 예. 애매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검색 조건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또 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어지간해가지고는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지 잘못 찾아갈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내가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모든 것들이 나의 얘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채우시는데 어디서 채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운대요. 내가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어. 3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식사 내려가는데 2층 계단에서 딱 보니까 우리 한나 또 우리 자매 보금이 권장노님 딸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등부 앞에서 비전홀 앞에서 이렇게 뭘 먹으려고 이렇게 피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 보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갈 순 없죠. 그래서 내가 인사를 했죠. 얘들아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저를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 청년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내가 먹는 거는 내가 지금 아니야. 내가 밥 먹으러 내려가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보여주는데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요. 지리산 천왕봉. 이게 천왕봉입니다 그래. 천왕봉은 우리가 뭐 사진으로 봐서는 알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나다 그야. 한나. 있어요 한나라고. 우리가 예배 권사님 있어요. 자기라고 그야.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 4시에 지리산 산행을 시작해가지고 10시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10시간 걸려서 금요일 날 밤 12시에 버스를 탔다나? 그래가지고는 지리산을 가가지고 새벽 4시부터 여기다가 후레쉬 해가지고 달고 그 어둠대로 올라가서 10시간 등반을 하고 어제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무박으로 하고 어제 와가지고 오늘 교회 와서 그렇게 멀쩡하게 서서 자랑을 하더라고. 이게 공로거든요. 그래서 내가 놀랬어요. 야, 부럽다. 어떻게 10시간을 걸어 다니냐? 그랬더니 다음에 또 갈 겁니다. 이러더라고. 가라. 10시간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채우시는데, 이게 1대1로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이거 좀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공로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가 반영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공로가 반영되면 지리산 10시간 왔다 갔다 해봐야 사진만 가져오지 아무것도 가져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우리가 공로가 된다 그러면 풍성한 거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네가 한 공로는 향기로운 재물인데 내가 볼 때는 좀 허술해. 예를 들면 양 한 마리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그렇게 많이 주시겠습니까? 양값이 얼마라고. 양 두 마리만 주면 되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양 하나를 헌신의 제물로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양 가지고는 안 되죠. 엄청나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수익률로 말할 때요. 100배, 1000배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렸어. 힘듭니까? 저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더니 향기로운 제물이 됐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풍성한데 만약에 그 예배 시간을 생각하면 시급으로 생각하면 얼마를 받을라요? 시급 10,000원인데 10배 주면 100,000원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오늘도 향기로운 제물 100,000원이야. 100,000원만 주면 우리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요, 무한대로 예수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 평생토록 다 엎어도 모자라는 공로가 예수님의 공로예요. 큰 공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풍성한 대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리. 우리가 이렇게 영광이 있는데 해가 탁 떴을 때 그 천지를 쫙 비치는 영광. 밤에 등산 가니까 여기 후레쉬 해가지고 해서 이제 길 보면서 가잖아요.
그거는 정말 욕이 납니다. 왜?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발 부러지거나 떨어지니까 그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를 딱 뜨게 해서 영광을 보여주시면 천지가 확 다 보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게 사람이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혼동될 정도는 안 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면은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육지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렇게 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예,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사자가 안 잡아먹고 잘 나왔어. 만약에 우리가 고양이 굴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고양이랑 살만하지 하룻밤을.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입 다물고 있었어. 그게 영광이지. 예, 깜짝 놀랄만한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라. 오늘 학습받으러 와가지고 졸고 있네. 깨. 아주 자고 있네 아주. 안 하던 예배를 드리니까. 어제 이름을 내가 불렀는데 성겸이 손들어봐. 네, 잤어요. 손 내려. 중학교 2학년? 네. 이제부터 자면 오늘 학습 취소야.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니까 깜짝 놀라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고양이랑 놀다 왔다 그러면 영광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받으실 때 영광 가운데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이 했는지 이게 하나님이 했는지 혼동되거나 그게 그거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뭐 수익이 10% 남고 15% 남고 뭐 이런 게 아닌 너무나도 뜻밖의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심으로 주시는 영광. 그래서 딱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런 영광을 드러내시는 채우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고 하는 3단계를 거치고 나니까 풍성한 대로 채워진대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배고프지 않다. 너무나 흡족하고 만족스럽다. 그래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진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죠. 모든 것이죠. 아멘. 모든 것이 빠지지 않으면은, 모든 게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해. 그러면 일단 간에 우리는 만족하고 조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대로 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라 그러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눈이 떠진다니까. 그래서 도전받기를 향기로운 제물은 내가 죽어도 못해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고,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데 이게 도전을 받게 되면 야, 이런 거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축복의 말씀인데요. 영혼이 잘돼, 영적으로 신령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니까 형통하고, 그 다음에 강건하다, 건강하다. 그냥 이거 받으면 되겠죠. 아멘? 근데 이거 뭐 했느냐, 순회 전도자가 있는데, 순회 전도자 교회 와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며칠 머무는 동안에 손님 영접해가지고 그거 잘하도록 한 거예요.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아니, 집 내놓고 나가란 얘기 아니에요. 네? 우리 집 내놓고 길거리 나앉으란 얘기 아니라니까. 교회에 이렇게 말씀 전하러 왔어요. 그랬을 때 문 닫아놓고 오지 마세요 안 하고 문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식사해서 돼요? 그럼 우리랑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잠자야 돼요? 그럼 우리 집 못 내놓으면은 그냥 여관 가서 자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이거? 그러면 집 내놔요. 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아멘. 향기로운 제물이 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이 축복이 커요. 축복이 크죠.
수넴 여인이 부자였어요. 그랬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을 했는데 선지자가 감동을 받았죠. 뭐 밥도 주네? 근데 다락방도 지어가지고 침대도 넣어가지고 숙소도 만들어주네? 감동받았잖아요. 그래서 니네 집에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우리 집 부자라서 필요가 없더래. 그래서 아니야, 부자지만은 너희 집에 없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집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아들 생겨 이랬어요. 그랬더니 믿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랬더니 내년에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수넴 여인은 자기가 부자였지만은 차마 말 못한 거예요. 네, 아들이 어떻게 생길까? 우리 집에 아들이 없는데. 그래서 아, 됐어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부자가 갖지 못하는 아들, 집안을 상속할 수 있는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사렙다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도록 해줬어요. 3년 6개월? 그러면 연봉이 1억이면 3년 6개월은 얼마예요? 3억 5천만 원. 그러면 3억, 연봉 1억은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연봉 1천만 원으로 깎읍시다. 3년 반이면 얼마예요? 3,500만 원.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가 향기로운 제물로 뭘 드렸어요? 마지막 밥상 차린 거예요. 마지막 밥상이니까 원가 해봐야 얼마 안 되겠죠. 예, 먹고 죽기 직전에 가지고 있는 딸딸딸 긁어가지고 내놓는 마지막 찌끄러기 밥상이야. 그거 원가 얼마 들까요? 한 3,500원 들까? 햇반 얼마 합니까? 햇반 하나 놓고 김치 먹다 남은 찌꺼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없으면, 옛날에는 국 없으면 냉수, 그죠? 이렇게 놓고 정말 가난한 마지막 밥상이야. 그러니까 밥상을 차렸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았대. 하나님께서 큰 거 주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걸 보면요, 매우 작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놀라야 됩니다. 그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내 거 내놓는 거는 천 원도 아까워 이렇게 하지 말고 돌아오는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의 그 풍성함과 약속의 확실성에 관해서 도전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제일의 부자였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죽을 병 걸려가지고 이제 그 난치병에서 치료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 록펠러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섬기고 함으로 인해서 받은 복이 있는데 이미 세계 제일 가는 부자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부자가 있을 수 없어요. 없죠. 왜냐면 1등 위에는 1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부자로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은 뭐냐면 록펠러에게 있어서 행복한 인생을 알게 한 거예요. 자기의 작은 거지만 병원비로 주고 성교비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돈 많을 때는 항상 힘들었고 그 다음에 경쟁하고 남의 거 뺏어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수준이 다른 거. 예, 수준이 다른 삶에 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되는데요. 먹고 나면 뭐랍니까? 삶의 질이 문제란 말이에요. 삶의 질이. 그래서 삶의 높은 질까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천원의 행복,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냥 양만 많은 게 아니라, 무조건 양만 많은 게 아니라 그렇지만은 내가 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행복. 그죠? 제가 오늘 안 해야 되는 말을 몇 가지만 하고 그러는데 오늘 좀 흥분했어요. 그래서 3부 예배가 막 길었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3부 예배 길겠다. 왜 그러냐고. 나도 몰라요. 근데 할 말 다 못했거든요. 근데 오니까 더 할까요? 해요 말아요? 신통치 않습니다. 하고 나면 또 혼날 것 같은데요. 제가 봄에 대만을 갔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몇 분하고 선교지 간다 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그 우리 일정 이렇게 안내한 저기 대만의 선교사님, 손선교사님이 안내를 했는데 갔더니 그러더라고. 자기 그 아이가 둘째가 거기도 9월 학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시인 거예요, 입시. 고3인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그래서 이제 저기 어플라이 했는데 이제 합격자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 첫날 갔더니. 근데 그 며칠 있다가 우리 오기 전에 발표가 났어. 중간에. 그러니까 가이드 잘하겠죠. 딸이 붙었으니까. 만약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날부터 뭐 난폭운전에다가 빨리 한국 가라 하겠지. 잘했다고. 예, 그랬는데,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을 안 했어요. 자랑을 안 했는데, 우리가 볼 땐 자랑이야. 우리가 볼 때 자랑인 게,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나는 잘 몰랐는데, 큰아들이, 저기, 대만 의과대학을 갔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딸이, 치과대학을 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기는 자랑이 아니에요. 예, 자랑이 아닌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그렇게. 그래가지고 학비는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라 뭐라 하죠. 그래서 사실 그 모릅니다. 골치 아파서. 그래서 그냥 왔어요. 왔는데 축하를 너무 많이 못 해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축하를 해줍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빚진 것 같더라고. 빚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 그러면 뭐 학비를 주냐 자녀들 그러니까 그런 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어떡어떡 하는데 하여튼 간에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그만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좋아할 만큼 박수를 쳐주거나 열광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 성격이 제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워낙에 싸늘하게 보이세요 내 생각할 때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웃으면 좋다는데 웃지 않는 날은 화난 것 같다 하더라고 화 안 났어요 근데 저 축하하는 게 저 선성기사님하고 저하고 너무 막연해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도 막 혼내키고 그래요 가만 저 혼난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애들도 다 컸고 제가 어린 데서 참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마음에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축하해 그랬지만 그거가 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 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선교사니까 우리가 후원금은 조금밖에 안 하거든요. 우리 파송 선교사 아니니까 조금 하는데, 등록금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등록금을. 그래서 교회 등록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또 말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고 등등 해서 하마하지만 그래서 좀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사 자녀 후원으로 해서 이번에 좀 해줄까라는 말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난다 끝나고 나면 또 그런 얘기 왜 했냐고 안 했어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큰애도 그랬다는데 그렇고 둘째도 그랬다는데 그렇고 자기는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외국인 전형으로 학교를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 중에는 그렇게 의대, 치대 이렇게 가는 애들이 없대. 근데 그거 어떻게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아버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정말. 아버지는 닮았는데 그렇게 갔다길래. 근데 내 마음에 자기가 이렇게 기뻐하는 게 보이잖아요. 기뻐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만큼 내가 이렇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다 못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굉장히 약해요. 안 보면 안 봐야 되는데 그걸 봤단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비자금을 털었어요. 사모님 귀를 닫으세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한국에 뭐 때문에 왔다니까요. 선교사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들어왔어. 몇 달 있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주신 거 고마워요. 이랬단 말이에요. 사모님 앞에서. 그러니까는 눈치가요. 백단이에요. 그래서 뭘 전제하더라고. 그래서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는데. 교회에서 뭐 좀 준 줄 아는데 교회에서 준 거 아니에요. 주머니 돈 이렇게 했다가, 비자금을 털어가지고. 네, 액수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그런 일 해봤어요. 해봤는데, 해보니까, 솔직히 저는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황금 바구니 막 돌아갈 때 황금 해본 적이 없어요. 잘 옛날에는 이거 했는 모르 여기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통장으로 이체를 해버리거나 또
사모님 담당이지. 그 요즘 귀찮은지 저보고 텔레뱅킹 하세요 그래요. 인터넷 뱅킹 하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또 해요. 그러면서 했습니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감동이 별로 없어요.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두 랩돈을 가진 과부가 연보를 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 될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대만에다가 비자금도 얼마 없는데 들키면 안 되는데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의 빚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 네, 축하한다 그랬을 때 축하하는 거 아주 될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은 모르겠고 일단 간에 네, 축하한다 해서 이제 조금 보냈어요. 아무튼 뭐라 그러면 혼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 내가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때 모든 풍성한 것을 채운다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뭐 먹는 것만 계속 주냐 하면 그게 아니라 록펠러에게는 먹을 게 필요가 없어요. 네? 자기는 이미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지 그걸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고 나니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가더라고. 록펠러 얘기를 하면서 항상 록펠러는 자기는 그러고 나서 43년을 죽고 나니까 행복하다라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잘 몰랐어. 근데 아마도 제가요, 저도 교회에다가는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목회를 하고 교회 안에 있도록 해주니까 저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하라고 하면 저는 기술이 없어요. 완전히 가서 막노동 해야 되는 거예요. 막노동도 해본 사람이나 하지.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막노동 했는데 내가 일당을 1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중에서 내가 만 원 11조 할 때 기쁨이 뭔가는 사실은 안 해봐서 몰라요, 솔직히. 그 드리는 그 기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향기로운 제물로서 풍성한 대로 채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예, 어떤 돈이나 뭐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거기에 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을 좀 누리시라. 예? 조지 뮬러가 고아의 아버지예요. 고아의 아버지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했잖아요. 자기의 삶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이하고 고아원 아이하고 섞어가지고 고아원 가서 살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조지 뮬러가 받은 거는 무슨 돈 받은 건 아니죠. 무슨 돈을 받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렸을 때. 근데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얻었는데요. 고아의 아버지가 됐을 때 우리는 자식 한둘인데 쏙 터져. 잘못했죠. 독신하거나 아니면 결혼하더라도 무자식하거나 할 건데 어떻게 생겨가지고 하나 둘 생겼는데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실 기쁨이 잘 없다니까요. 내 자식한테 그냥 막 퍼붓는데 퍼붓은 거에 비하면 너무나 속쓰리죠. 안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안 그러면 너무나 많이 퍼부었기 때문에요. 돌아오는 게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올 때 갈 데 없는 고아들을 모아놓고 1,000명, 2,000명 해가지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셨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때 그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즐거움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물량적인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 삶의 소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그 고아들을 거두면은 고아들이 바로 살게 되고 바로 살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 바로 살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어메이커가 백화점왕이 됐잖아요. 근데 백화점만 많이 세운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선교왕입니다. 전 세계 선교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벽돌 드렸더니 백화점왕이 됐다. 근데 백화점왕이 됐을 때 먹고 살았느냐 할 때 전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믿어요. 윤리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되지. 좋죠. 뭐 술, 담배 안 하고 살면 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지식이나 이론을 넘어가는 그런 체험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면 내가 제물로 드리는 삶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임했을 때의 그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기쁨
예, 그 부분에 관해서도 아 하나님이 이렇구나라고 나의 간증을 얘기할 수 있는 내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내 인생에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살고 있고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자식 하나를 놓고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요 자식 하나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은요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동의 안 하신 분 손 들어봐요. 내가 자식에게 100을 줬더니 1000이 돌아왔다. 손 들어봐요. 여기 손 드실라 했어요. 손 들었어요? 아니죠. 예. 사실은요, 자녀들한테 쏟아본 거 비하면요, 돌아오는 걸 환산해 보면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의무니까 한 거고, 사랑이니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경험해야 되는 것 중에, 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향기로운 재물에 대해서 답하시는가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이 이것 작은 것을 내가 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도 주셨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행복한 마음도 주셨고 내 자식 하나 어떻게 하기도 어려운데 남의 자식 열이나 백에게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었고 라고 하는 부분의 그런 축복들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부유하시다. 하나님 풍성하시다. 우리를 풍성케 하셨고 우리 교회를 풍성케 하셨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역사들이 쌓였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자막대기 같았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이상에 이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은 이놈이 올라와가지고 꽃도 피고 향기도 나고 뭔가 잎이 떨어졌다가 내년 봄이 되면 이거 원래는 나는 또 살아나지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데 이거는 플라스틱인지 이거는 무슨 종이 접은 건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말라가지고 죽어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리고 예? 교회가 무덤더미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갖다 그냥 그 옛날에 고전 유적지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고성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더래요. 근데 지금은 가니까요 썰렁해서 아무거나 없더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일하시는데 모든 것을 채우시며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 하나님 역사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재물과 그 풍성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축복의 통로로 보내는 사람 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